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출마자 신청을 받고 오는 8일 면접을 진행해 15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관위도 내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면접과 오는 17일 역량 강화 평가 시험을 거친 뒤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